얘를 안 먹은 게 기억나지 모르겠다. 이거 먹고 해야지. 해야지. 어? 뭐야? 납작해. 무슨 프링글스 자색 고구마 같지? 저 용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림없이 맛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큰일 났다. 가족들 선물로 샀는데 좋아해 주시려나 모르겠네. 숙연해지는 맛이랄까. 짜잔. 이걸 안 할 뻔했네. 이게 젤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옥수수가 제일 잘 나가는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누룽지 사탕 같이 돼 있음. 약간 안에 터키시 딜라이트 같지? 쫀득쫀득. 맛은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거기에 들어있는 옥수수 맛 맛있다는 이야기. 요구르트. 상큼하네. 딱 이 요구르트 맛이다. 둘 다 맛있다. 자, 태국에는 맛있는 간식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갑자기 이게 비건 제품인데 쓰기도 스틱형이어가지고 건조할 때 손에 안 묻고 이렇게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제가 손에 먼지만 상태에서 바른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무빙을 먹고 싶은데 여기가 무빙을 판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약간 현진 찐맛집이라고 하는데. 와 생선 봐. 완전 통구이네. 치킨빙 하나랑 허무양. 아, and 무빙? 리즈원. 완? 완전 찐 야시장 느낌이다 여기. 태국은 콜라나 스프라이트 없이 다 이거 걸로 많이 먹더라고요. 네, 술을 하는군. 아니 나 시킨다고 시켰는데 너무 작게 시켰나?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조그만한 거 시켰는데 이거 무빙이 이런 거야? 너무 조그만한데? 드디어 내가 먹고 싶어하던 껌미양. 이게 약간 항정살구이 이런 거래요. 너무 맛있겠다. 아니 나는 3개 시켜가지고 양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껌미양? 이게 무빙. 아 무빙 좀 잘못 시킨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치킨윙. 치킨윙 아까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켰고 무빙은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는데 보통 메뉴 3개면은 양이 많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었다. 먹어보겠다. 맛있다. 일단 찰고기 잡히면서도 밀주를 딱 들으면서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드러운 항정살 맛이야. 가끔 어떤 고깃집 가면 진짜 뻑뻑한 항정살집 있잖아요. 맞아. 생 뻑뻑한 느낌 있는. 이게 무빙. 양념갈비 맛이 났다. 그냥 내가 하나 시킬 때 하나만 시켜 말했거든. 이유를 알겠어. 아 짜잔. 맛있다. 먹어주세요. 촉촉해 촉촉해. 그냥 고기만 있으면 좀 뻑뻑하긴 하다. 솜땀을 시킬까 하는데 내가 아까 솜땀을 좀 지겹게 많이 먹어서 치킨윙. 야 숯불량. 내가 말 좋은데? 오징어 숯다리 숯다리 맛. 아주 친절하고. 아니 나왔는데 음료까지 130바트인 거예요. 아니 얼마야 130바트면? 지금 환율 37이니까 뭐야? 음료까지 5,000원? 미쳤네. 그리고 여행객들이라면 오토바이 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 같아요. 느낀 건데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좋네. 처음으로 택시를 타본 오토바이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택시를 가져왔다. 근데 협상을 나름 잘했어요. 숙소 갔다가 픽업하고 또 다른 숙소 가는 걸로. 이거 최고의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그건 좀 양아치 같았나 봐요. 400일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뷰가 미쳤네. 오 마이 갓. 24시간 개장이래요. 지금 밤이라서 바다가 안 보이는데 여기가 바다입니다. 우와. 내 수영장 들어가야지. 와 숙소 바로 수영장 바로 옆에 바다. 미쳤다. 이 뷰에 내가 반해서 여길 했지. 너무 예뻐요. 여기 1층은 너무 사생활이 노출될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 안 했어. 여기가 더 가격이 저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짜잔.
입맛 과자를 먹어보겠다. 잉? 엄청 기네. 입맛 과자가 아니라 그냥 김인데? 밥 싸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먹는데? 벤토도 그렇고 약간 다 약간 맥주 안주 같은 과자들이 유명하네요. 아니 이거 진짜 밥에 싸먹어야 돼. 과자가 아닌데?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전 약간 김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김을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이거 진짜 중독성 있더라고요. 저도 먹었을까? 벤토. 좋은 곳에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다 찼다 한다. 진짜 후기가 좋은 걸 수도. 어머니입니다. 어, 밖에 지금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션뷰. 치즈가 아주 색깔별로 있네. 과일도 있고.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런 파인애플인지 뭔지 이런 음료가 보라색깔 음료가 많네요 여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먹어도. 버터플라이라던데? 그게 뭐지? 시리얼 모양의 강아지. 와 이거 만들어주셨는데 약간 따뜻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퍼먹는 것 같아요. 버터 맛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카메라 키게 만드네. 와 이거 좀 특이하다. 이 색깔 너무 예쁜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시원하시죠? 한 번 더. 와 다시 봐도 반하겠다. 아~ 와 해 뜨니까 날씨가 미쳤어요 진짜. 와 와 진짜 덥다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체크인해서 약간 사이드를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일찍 가서 체크인하세요. 난 근데 이 정도도 너무 좋아. 여기서 아로마 테라피 오일 마사지 저거 받았어요. 티까지. 진짜 여기가 조금 허름한데 여기가 진짜 기절이에요 기절. 여러분 이 근처로 오시면 여기로 가세요. 따라주시기까지. 공항 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지. 이제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트립어드바이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똠양꿍이랑 밥이랑 시켰습니다. 아 태국사람들 진짜 음식량 작다. 이만큼을 먹으라고. 이따 먹고 또 먹을 수도 있겠다. 똠양꿍을 아직도 안 먹었었다니. 예쁘다. 레몬맛. 뭐야 레몬사탕을 여기다 빠트린 느낌이에요. 전 똠양꿍 맛을 잘 모르거든요. 뜨거운 레몬사탕 맛. 이렇게 비 올 때 뜨끈한 거 마시니까 좋다. 드렁큰 누들이라고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시켜봤어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 국밥 같은 건가? 술 취한 다음 먹으면 좋은 그런 누들이래요. 그래서 팟타이보다 현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먹는다고 어머 이걸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어보려고요. 이거 너무 부족해. 약간 볶음 간장 베이스? 굴 소스? 그런 거 같은데? 고기 종류 중에 전 비프를 했습니다. 와 진짜 나. 약간 중식 느낌이에요. 중식 느낌. 네, 사무이 공항 참 예쁘군. 조그만한데 되게 아울렛 같이 리조트 같아요. 아유 맛있겠다. 여러분 저 대신 와서 이거 드셔주세요. 제 날 집 가야지.
즐거웠다 사무이. 안녕. 저 찍는데요. 눈사람이 저 뭐 하는 거냐고. 사무이 공항 빠이빠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제 한국어로 갑니다.